최근 초음속 돌파에 성공한 KF-21 초도 비행탄 6개월 만에 일궈낸 성과라 경이로운 개발 속도에 전 세계가 혀를 내두르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경사스런 소식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또 KF-21 잘 나가는 건 귀신같지 않아서 자국 파일럿을 테스트 비행에 끼워달라고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분담금은 밀릴 대로 밀려놓고 한국 입장에서는 인니 연구진들이 사천에 있는 것조차 눈엣 가시로 느껴지는 상황인데도 뻔뻔하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는 인니 측의 근거 없는 언론 플레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이들의 김치국 마시기에 확실하게 선을 그으며 분담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꿈도 꾸지 말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인도네시아가 포기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Dan Santer disebutkan bahwa prototipe KF-21 dengan nomor 005 adalah pesawat yang nantinya akan dikirimkan ke Indonesia sebagai flying testbed atau pesawat FTB untuk PT Dirgantara Indonesia. Mantap, mantap Jos. Jadi mungkin nih bos, mungkin jet tempur prototipe kelima inilah yang nantinya akan diterbangkan oleh para pilot Indonesia. Bahkan TNI Angkatan Udara sendiri pun kabarnya sudah menyiapkan dua pilot handalnya untuk menerbangkan jet tempur ini bos. Di mana dua pilot itu adalah Kolonel PNB Muhammad Sugianto dan Letkol PNB Feral Rigonald. Dan dalam beberapa uji terbang lanjutan prototipe KF-21 ini, sebenarnya Sugianto dan Feral pun telah terlibat langsung sebagai chaser dengan menerbangkan pesawat jet FA-50 Golden Eagle. Mantap! Semoga para pilot Indonesia ini pun segera dapat menerbangkan jet tempurnya ke Indonesia ya bos. 인니 파일럿의 시험 비행 이야기가 나온 것은 바로 인도네시아 언론이었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항공 전문 군사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를 비롯한 현지 언론에서는 올해 인도네시아 공군에서 준비한 테스트 파일럿 2명이 KF-21의 CJ-5호기 비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 모하메드 수기안토 대령과 페렐 리고날드 중령이 이 임무에 참여하는 파일럿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둘은 인도네시아 공군 항공작전 사령부의 중핵이 되는 인물이고 상당한 베테랑 파일럿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국제시험비행학교 ITPS를 졸업해 한국에서 도입한 TOC바이와 인니 공군 최대 전력인 수호이 30을 몰았던 경험이 있고 영광급 장교인 만큼 이미 수천 시간에 달하는 비행 경력이 있어 인도네시아에서는 몸값이 높은 파일럿 자원들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매체에서는 한국에서 CJ-3호기까지의 비행을 마쳤고 4호기는 특수한 목적이 있는 복좌형이기 때문에 시험 비행의 다음 순서는 인도네시아 인도군으로 널리 알려졌던 5호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한국으로 파견된 두 파일럿이 이 CJ-5호기에 올라서 시험 비행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시제기에 붙은 번호 순서대로 비행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카이 측에서도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의 시험 비행 계획은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타고 싶어하는 KF-21 CJ-5호기는 한국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인도네시아 국기를 페인트로 덮어버리며 분담금 납부 압박을 할 때 등장했던 바로 그 기체입니다. 국기마저 파였는데 무슨 염치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카이 측에서는 근거 없는 보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인니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그러해서라기보다는 한국을 상대로 자신들은 아직 KF-21 프로젝트에 열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려는 목적이 있어서 이런 보도를 내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인니가 분담금을 연체하던 기간 동안 한국은 이들의 행동에 여러 번 어금니를 깨물어야만 했는데요. 한국에 낼 돈이 없다면서 F-15EX나 라팔 같은 비싼 전투기를 쇼핑하러 다니지를 않나. 인니 기술 수준을 뻔히 아는데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 타겠다고 어설픈 목업을 공개하지를 않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사사건건 화를 돋구는 행동만 골라했던 나라가 바로 인니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KF-21의 생산 비용 절감과 사업성만을 위해서 이런 안 입고 온 행동들을 다 참아줬었죠. 사실 인니가 이런 식으로 파견 인력을 막무가내로 한국에 밀어넣었던 것이 한두 번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업 초기 한국에 파견했던 기술자 114명을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귀국시켰었는데요. 17개월 만에 그중 33명을 다시 파견해 지금까지 4천 공장 밥을 축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분담금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94억 원을 납부하며
파견 인력을 100명 규모까지 다시 늘리고 싶다는 말을 꺼냈죠. 국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대부분 94억 원 가지고 인민의 연구원 바깥 하라는 거냐면서 분통을 터뜨렸죠. 이 시기쯤 한국은 KF-21 5호기를 공식 석상에 등장시켰습니다. 인니 국기에 페인트를 덧칠해버린 상태로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KF-21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또한 타이 측에서도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의 납입 일정을 구체화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사실상 스케줄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력은 없다고 통보한 것과 같았습니다. 카이는 가능하다면 올해까지는 후속 협의의 결론을 내야 사업이 한층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담금 체납 문제가 2년에서 3년 후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의 대가로 주기로 했던 기술 이전, 시제기 등을 제공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이는 올해 안에 KF-21 블록1의 테스트를 모두 완료하고 개발 완료 판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의미가 되는데 개발 단계보다 훨씬 큰 예산이 필요해지는 이 시점까지 인니와의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도 더는 참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인니는 한국의 이런 상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KF-21의 시제기와 그 핵심 기술에만 관심이 있죠. 한동안 KF-21이 돈값을 못한다느니 성공하지 못할 거라느니 하던 인니는 지난 7월 초도 비행 성공 직후부터 거짓말처럼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이들도 KF-21의 성공을 직감한 것이죠. 몇 개월 동안 언론 보도 한 줄이 안 나오던 KF-21을 특집으로 다루기도 하고 분담금을 찔끔 냈던 것도 아직 KF-21 프로젝트에 열의가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KF-21과 함께하고 싶은 나라는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과 방산 빅딜을 한 폴란드는 도장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꾸준히 KF-21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영방산 기업의 수장이 한국을 직접 찾아왔을 정도의 열의를 보이고 있어서 블록1의 개발이 성공했다는 판정이 나오면 폴란드가 본격적으로 그 이후의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붙습니다. 게다가 바로 얼마 전에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방산 분야를 포함한 40조 규모의 협력을 제안하며 폴란드 못지않은 혈맹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수송기 공동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산 항공기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상황이라 KF-21에 또 다른 판로가 열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죠. 인도네시아는 조급해진 상황입니다. 폴란드만 해도 조 단위의 계약금을 선뜻 내놓으며 자기들은 어떤 나라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고 아랍에미리트는 아예 산유국이라 돈 걱정을 안 하는 나라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등진 기간 동안 무리를 해가면서 다른 나라의 비싼 전투기를 쇼핑했던 탓에 이젠 정말로 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니가 성의를 보인다고 할 만한 금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해왔다면 그래도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젠 너무 늦어버렸죠. 결국 인니 내부에서도 인니 정부의 불성실한 납부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CNBC 인도네시아 지부의 방송에 출연한 인니 측 군사 전문가 알만 헬바스 알리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KF-21은 국책 사업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았어야 했다며 인니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Alokasi anggaran untuk membayar cost share program ini terhambat selama beberapa tahun terakhir. Perlu kita ingat bahwa program ini untuk fase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development itu dari 2014 sampai 2026. Nah, kalau ada perdebatan di internal pemerintahan, itu karena situasi ekonomi berubah, prioritas belanja pemerintah berubah, sehingga KFX tidak menjadi prioritas bagi kementerian lain. Di sisi lain, Kementerian Pertahanan nampaknya kurang bisa meyakinkan Bappenas maupun Kementerian Keuangan tentang pentingnya program ini, karena sudah menjadi komitmen politik Indonesia dan Korea Selatan. Secara politik, apabila sudah masuk dalam perencanaan nasional, maka program ini hendaknya dibiayai setiap tahun tanpa harus ada perdebatan lagi di tingkat kementerian. Tetapi ternyata tidak seperti itu, karena pemerintah punya prioritas lain untuk menggunakan dana yang tersedia di luar anggaran pertahanan. 한국은 분담금 완납 전까지는 시재기는커녕 조동석에 앉힐 일도 없을 것이라고 단단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같이 믿을 만한 새로운 파트너도 찾았죠.
결국 인니가 할 수 있던 것은 어설픈 언론 플레이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에 나온 엉터리 보도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